자, 신축년에 신축월에 무오일에 무묘시에 태어난 여자 61세. 자, 이 사주 할 일이 뭐일까? 을목 키우는 사주. 자, 지금 을목 키우는 사주라고 얘기하신 분은요,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드셔도 돼요. 을목 키우는 사주 맞아. 을목이 근이 있으면 약초란 말이에요, 약초. 무토는 큰 산인데 불이 있어, 불. 그래서 화라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신금은 뭐예요? 신신. 이수 기암괴석이라니까. 기암괴사 기암괴사 임계수가 옆에 있으면 구름으로 가, 금생수라니까. 금계수. 또 신신이 붙여 있으면은 고초살이라고 해. 소살 고초살. 자, 이 천간의 그림이란 말이야. 천간의 축월은 삼동지절이야. 삼동지절에 큰 산에 앞에는 기암괴석이 있고 뒤에는 약초가 있어. 산삼이 잘 자라고 있어.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형상. 근데 좀 화가 없으니까 좀 아까도 겨울산이라고. 겨울산에 화가 없으면 어쩐다겠어요? 화색이 없다니까. 화색이 차가운 사람이 온기가 없잖아. 온기가. 그러니까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이 좀 나지 않아? 그래. 또 신금이란 것은 칼도 돼. 칼. 칼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 그럼 칼두 개가 부딪히고 있으면 몸에 뭐가 있어? 흉터, 뼈가 있었다니까. 칼에 다쳤든지. 아니면 수술을 했든지 몸에 흉터였을 것이다. 몸에 흉터였다. 신을 지주로 내리면 뭐예요? 흉이 되는 거예요. 유형이란 것은요, 세균이 바이러스예요, 균. 균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천간으로 올려가서 신신형으로 있으니까 항상 세균성 질환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돼. 이 세균이냐, 세균성 질환에 노출돼서 천간에 들여놨으니까. 그리고 연월에 이게 다 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월에 이렇게 습이 많으면 뭐라 하겠어요? 감기 천식 감기 퇴식 달고 살았다. 신금이 폐인데 전부 꽁꽁 얼어있잖아, 이거. 폐. 감기 퇴식 달고 살았지, 뭐. 이 축이란 것이 경금의 고지예요. 묘지도 되고. 축이 대장이야. 대장이 꽁꽁 얼어 있어. 그럼 항상 이 사람은 설사 많이 했겠지. 대장이 열받아 있거나 꽁꽁 얼어 있으면 설사를 자주 해요. 경금이 또 축이 발가락이야. 발가락이 두 개가 꽁꽁 얼어 있어. 오른쪽. 아, 어렸을 때 동상 동상. 발가락 동상 좀잘 걸렸겠네. 꽁꽁 얼어 있잖아. 따뜻한 기색이 없지. 축이 꽁꽁 얼어서 굳어 있으면은요, 대장암으로도 갑니다, 대장암. 근데, 사오미 타면 굳어 있지 않잖아. 만일에, 여기서 신유수 회자축 하면, 축이 굳어 있을 게, 아마 신대운에 있는 사람은, 이 대장암 조심해야 될 거야, 신대운에 가면. 이제 차가운 가을로 들어가잖아. 네? 이런 형상이지. 이런 그림을 한 번씩 보고 병을 추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초살이기 때문에 뭐가 고초살이에요? 하는 하는 일이잖아요. 일 때문에 항상 고초를 느끼고 또는 어렸을 때 자식 키우느라고 고초를 느끼고 식상이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고초를 많이 당했지. 근데 이게 뭐가 양이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근성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미술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먹고 산다 그랬죠? 네. 오미술 중에 하나라도 있을 때는 축이 뭘로 가요? 금고 2구가 몇개 있어? 두 개. 두 개. 이런 사람 알부자 그런 것들 아닐까? 그냥 알부자 사주야.
누구 덕으로? 남편. 그렇지. 오화니까 남편이잖아. 이 자리가 오화 덕이잖아. 이 오화가 이 사주 핵이라고. 남편 덕으로 금고 두 개 차고 있고 어린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잖아. 감기 천식 달고 건강은 안 좋고 대장에 문제 있고 동상 잘 걸리고 뭐 이런 현상이잖아. 몸에 흉터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궁에 길신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결혼하고 나서 팔자가 바뀌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서 팔자. 오화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좀 팔자가 바뀌었구나. 그러죠? 네. 네. 오화는요. 오화는 뭘까 여기서? 도화. 도화도 되지만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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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도 되고 이제 우리가 병으로 볼 때는 오화는요. 심심을 가지고. 심장. 심장도 되지만은 사실은 심장은 병화이잖아. 병화. 네, 오화는 오화도 심장인데 대개 오화는 단전이야 단전. 단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도 돼요. 그러니까 오화는 혀도 돼 혀. 좌우충 회복 예를 들어서 오가 오는 원진이 없죠. 좌우충하면 혀에 문제가 있겠지. 이런 식도 되고. 자, 이건 약초큐는 내 뒷산에. 내 뒷산에 뭐가 있어? 약초밭. 약초밭. 산산밭. 약초밭이 있으니까 부자야 아니야? 부자. 부자잖아. 내 뒷산에다가 내 산 큰 화산, 따뜻한 화산 뒤에 약초밭을 가지고 있어. 부자지. 그리고 오화 때문에 남편 덕으로 금물 두 개를 차고 부자. 어린이 그 전에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잖아요. 기획학 때문에도 이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게 살았어. 35살부터 좀 폈잖아. 또 인이 있으면 일처리는 깔끔하다. 사유축에 있는 겁살인가? 겁살. 겁살은 별 의미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대운을 봐. 대운이 61세야. 아, 정미대운. 정미대운이 자, 여기는 봄이야, 봄. 봄이면서 모강절이라 그래. 여기까지는 여름. 여름이면서 화왕절. 이 사주가 조가 필요한 사주죠? 네. 조가 됐으니까 35세부터 운이 폈지. 결혼하고 나서 팔자가 바뀌고 운이 피고 남편 덕으로. 자. 근데 무신대운으로 가면 어떻게 돼? 무신대운 가면 이 사주에서 누가 강해져? 신대운을 들어서면 상관. 상관. 신금이 강해지잖아요. 신금이 강해지고 이 한기 계절로 들어가잖아요. 한기 계절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이 습이 더 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크지. 정미대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무신대운 가면은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이런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 나타날 수가 있어. 자, 금년에 이제 신축년이 왔어. 신축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신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축중에 신금이 다 발동돼. 환경과 내띠와. 네, 내띠와 환경궁. 여기서 신금들이 나와가지고 신금이 발동 걸려. 뭐가 발동 걸렸어? 하는 일. 상관이 발동 걸렸어. 하는 일이죠. 근데 여자가 상관이 발동 걸리면 어떻게 돼? 상관이 남편을 쳐. 그래서 괜히 남편이 미워지는 거야. 이제. 여자들은요. 상관이 딱 천간에 뜨면은 남편이 그냥 까닭없이 미워지는 거야. 남편 잘해주는데도. 근데 이게 이제 고초살이 발동이 걸렸으니까 뭐 때문에 고초를 겪고 하는 일도 되고 자식도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축을 달고 왔는데 축축형이 됐어. 축축형 축호기운문 되면은 오화가 꺼져가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묘는 상문에 걸렸고 자 축축형이 되면 항상 허리 대장 종양이란 말이야. 대장 첫째 대장 종양. 그럼 허리 디스크, 관절. 그다음에 관절 이거. 그러니까 금년에 대장 종양 검사 거기 나와. 용종 나온다 이거. 거기 나와. 자, 이 사주 올려주실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이분 사는 모습이 어떨까요?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요. 네. 초창기에 그 갑대운, 을대운까지는 좀 힘들었고요. 네. 40살 정도부터 아마 을사, 그 대운 초입부터. 이제 사대운부터 이 네네네. 그때부터 아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좋아졌어. 지금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 하면서 지금 뭐 일은 잘 되고 있어요. 개인 사업? 예. 그 광고 사업이요. 아, 이분이 직접? 자기 명의로 하고 남편이 이제 일을 하는데 명의는 이제 이분 명의로 돼 있어요. 아, 이분 명의로. 남편하고 같이 해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일을 안 하고 직원을 두고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고천, 그러니까 직업을 보게 이제 신진 상관이고 내 부하다 부하들 때문에 고초를 그렇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때문에 예, 고초를 처음에는 이제 직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온 직원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직원이 그런 컴퓨터 같은 거 전공을 해갖고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이 사주 자체는 신진고초살이니까 하는 일도 되고 직원도 돼. 식상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도 되거든. 그 네네. 직원들 때문에도 고초를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식상이 자식도 되잖아요. 그렇지, 자식도 되지. 근데 이제 자식들은 두 명이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둘다 신경을 안 쓰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부를 다 하고, 대학도 다그 장학금으로 다니고, 뭐 수석 졸업하고 막 그래서, 아, 저는 자식들은 이게, 잘하나? 예, 그래서 이게 신강한 사주여서 이게 설계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이게 자식들이 스스로 알아서 저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는 이제 자식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자식이 신축신축이야. 그러니까요. 신축. 자식들이 축이 미국의 경금의 고대, 대체 축 있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연관이 깊어. 그래서 영어를 잘해. 맞아요. 영어를 잘해. 저기 둘째 아들은 영어를 전공해갖고 영어 선생님은 여기서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느라고 지금 이제 거기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안올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사주에서 자식들이 다잘 나가더라고요. 자식들이 지금 무슨 공부했어? 편입 공부했잖아. 네, 또 중국어, 영어 공부했잖아. 미국에서 예, 편입도 한 받고. 명은 중국어를 하고 한 명은 영어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전공 둘다 영, 미국으로 랜데. 하나는 중국어를 배웠네. 네, 근데 이제 그 딸은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엄마랑 있고, 이제 아들만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네, 아직까지 이제 하고, 근데 결혼은 했는데 거기서 공부는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미국에서 살겠네? 한국에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딸이 을묘가 되는 거야. 그 을묘하고. 딸이, 예, 엄마 부모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 딸이. 근데 딸이 이제 을묘가 되는데, 네네. 을묘하고 둔 딸하고는 을묘 파가 걸렸잖아. 파가 예. 걸렸으니까 파란 것은요, 긁어 부스름 정도야. 충이라야 큰 싸움. 이제 파는 파란 것은 뭐예요? 파 가죽 허리띠로 바위 치면 바위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우리 허리띠 있잖아. 허리띠로 가죽 허리띠로 바위 치면 누가 깨져? 허리띠가. 그렇지. 바위 안 깨지잖아. 그렇게 파란 거는 큰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야. 큰 아니, 싸움. 가족은 되게 화목해요. 예. 가정은 화목하고. 오화 때문에 그래. 오화 없으면 이것도 냉골 집안이라니까. 가정 해체되는데 오화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복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 복. 남편이 되게 잘해요. 예, 예. 잘해요. 이렇게 여자는 이분은 되게 무뚝뚝한데 예. 남편이 재롱을 많이 피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의 남편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요? 신축 아닌가요? 수계의 신축이 있습니다. 오 중에서 병기정이 투출이 안 됐으면 항상 뭘 보라고? 합신을 보라고 했잖아. 합신. 여기 축 중에 신금하고 여기 병력, 병화하고 병화하고. 했잖아. 이 네. 신축이 두개 있어. 그러면 나이를 물어봐야 돼. 언제 몇 아, 살하고. 24살에 있어요. 그러면 신축인 거야. 24. 아. 여기가 남편이야. 남편이 신축이야.
근데 나하고는 뭐가 됐어? 추구 귀문이 됐으니까. 귀문이 걸리면 처음에는 귀신을 훨씬 듯이 좋아하는 거야. 남편이 많이 좋아했어요, 남편. 여자는 결혼을 안, 남편은 이 겨울에 꽁꽁 하는 것은 뭐가 필요? 화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쫓아오지. 남편이 화가 좋아하는 이 추운 겨울에 이 여자 이분 만나면 어때? 따뜻한 기색을 느끼잖아요. 네, 이상하게 남편은 되게 잘생겼는데, 이 여자한테 진짜 솔솔 기더라고요. 남편이 따뜻한 여자. 이런 자주 이혼 안 해요. 아니, 왜? 절대 왜? 안 하죠. 남편 잘 배우자 궁에 제일 좋은 글자 있으면 절대 이혼을 안 해요. 약간 좌우충이 걸리든 무엇을 하든 안 해요. 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사주가 나무 키우는 사주면, 네. 그 임묘진 대운에 잘 나갔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은 볼것 없죠. 임묘진 대운에 항상 내가 어린 시절은 공부 잘했냐 못했냐만 보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25살 나라야 지금 갑진 임묘진 대운에 관대운 나왔다고 취직하냐고 초등학생이.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25살 갑진 대운에 잘 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진 대운에? 네네. 근데 갑진 대운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 진토가 오면 오화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화가 설계되니까. 오화는 꺼려버려. 설계되니까. 아, 그러면은 가장 핵이 그러니까 항상 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이라는데 이것이 오화란 말이야. 오화 변화를 보라는 얘기야. 좌우충보다도 오화는요. 아니. 오화이 오화가 이 사주 핵인데 자아가 와서 충원가다고 오화한테 진이 와서 화기를 설계하는 거다 어떤 것이 더안 좋을까? 설기당하는 거. 그렇지 이 운에 작살나는 거야 이거 오화는 진토를 보면 맥을 못 춘다니까 꺼져버리는 완전 꺼져버려 좌우충원 꺼지진 않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 진대운이 최악이야 항상 사주 가장 핵이 된 글자를 찾아서 그 핵을 보수게 만드는 운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이 진대운 아주 힘들지 사주는 굉장히 그래서 예, 걔가 겨, 겨.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네. 35세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진대운의 최악이야. 진대운에 연월지 공망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연월지 공망? 네. 원래 연월지 공망은 부모 곁을 떠나라 그랬어. 부모 조상 자리가 공망 맞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월지 공망들은 부모 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 유학까지 아니면 이모 집으로 보내버리든지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외국을 유학을 갔겠어? 지금 같은 건뭐 가지만 그 어렸을 때 장녀로 태어나서 일을 많이 하고 좀 약간 집에서 힘들었죠. 그리고 여자들은 연지가 공망을 맞았잖아요. 삶에 파란이 많다. 삶에 파란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연지가 자기 띠가 공망 맞으면요. 삶에 파란이 많아. 이분은 좀 영감이 있을까? 영감도 있어. 예, 있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영감, 띠가 여자들 띠가 공망 맞으면은 삶에 파란이 많고 영감이 있어요. 꿈 같은 거 굉장히 잘 맞고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예. 이분이 효심도 실제로 아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뭐가? 효심. 이분이 부모님께 잘한다라고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항상 그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맨날 이렇게 편두통 같은 게 심하고, 맨날 골골하고, 예. 여자들은요, 여기 인생이죠? 네네. 오가 인성이잖아. 네네. 여자들은 대운에서 인성대운을 타면 친정 나들이를 자주 해. 친정에 자주 안 가더라도 친정 나들이가 뭐가 있어? 안부전하지. 안부전화를 자주 해. 친정에 자주 가고 싶어 하고 자주 못갈 때는 전화를 자주 해요. 인성대운이면 친정 생각이 나서. 이제 5, 45세 병호대운이 와서 이제 부모님도 챙기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죠.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분의 혹시, 외모, 예. 이분의 외모는 좀 어떠한가요? 외모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분을 보고 이제 약간 어렵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지적으로 뭐 기부인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차갑지, 차갑지. 굉장히 차갑지 않아? 겨울에 모토 태양이 하나도 없고 마음은 따뜻해. 네, 내 맞아요. 마음속에 오화 있으니까 마음은 따뜻한데 인상은 굉장히 차가운데 사오미 가면서 이제 모토가 하기를 찾았잖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얼굴이 차가웠지, 냉정했지. 그리고 상관을 두겠으면 냉정했지. 예, 하는 말들이 이제 직설적인 게좀 많았고요. 약간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오미 여름 되면서 화기를 찾았다니까 얼굴에. 그 지금은 이제 그 그림 같은 거를 잘 그려갖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무신대 온 가면 또 달라져. 아니,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제 60 넘으면 여행 다니면서 맨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아, 제가 이게 신대운이라 설기 식상대운이라 많이 돌아다니려나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항상 오화의 문제예요. 건강은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오화가 이 전체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오화가 꺼지거나 그럴 때는 항상 모든 문제가 닥치지.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 사업도 좀 힘들어질까요? 다 그렇지. 근데 이 대운까지는 괜찮다니까. 여름이면 무토 계절이잖아요. 네네. 여름은 무토 계절이잖아. 병화 계절이 무토 계절이니까. 그래서 64세까지는 대운이 잘 나가. 35살부터. 근데 이 무신 때 혼자 가을로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가을산이야, 가을산. 그냥 문자 그대로. 가을산에 태양이 없으면 등산객이 안 간다. 그 말이 음지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 대운부터는 힘들어, 가을에. 힘들어. 전부 그 한계 계절로 들어가면서 이 뭐야? 전부가 오화 빼면 뭐 전체가 습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 오화는 그럼 이 신금을 못 녹이나요? 신금을 녹여요. 오화는 신금을 녹여 이때. 그러니까 이때 돈은 벌겠지. 지금 하는 남편이 돈은 벌겠지만은 건강은 안 좋지. 건강은 안 좋지. 힘들어. 근데 실제로 이분이 누가 봐도 부자인가요? 봐도 예. 네.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네네 예. 네. 실제 생활이 그러한 분인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저금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금 보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놓고 그러니까 아까 알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아니,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있냐, 그 말이야.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거 갖고 있고요. 사업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산층은 되는 거죠. 누가 공장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있고, 예? 예, 자기 사업하고 자기 그리고 사업하고. 자식들은 직업 탄탄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보통 부자지, 중산 뭐. 정도 된다 그러는 거죠. 아, 공장 하나 있으면 그 땅값이 얼마야? 아파트. 아니 근데 저기 저는 이게 상관하고 위에 정관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렇지만, 이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얘들,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아, 지금 신축년이죠? 네네 내년에 이민년이고, 네그 다음에 계면년이 오죠. 네네 계면년에 무게 합의되면 신금들 을목을 치러 가겠죠, 두 개가. 그래서 계면년에는 또 오묘파도 오묘파가 발동에 걸리겠죠. 계면은 네네. 좀 힘들지. 계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경제적으로. 이럴 때만 이 무토를 잡아줄 때만 신금 을목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무토 때문에 신금 을목을 쳐고 싶어도 못 쳐. 큰산 넘어가야 되는데 큰 산을 없애버렸잖아. 계속 와서 그럼 그때만 신축년에는 을목을 치지 않아요? 신축년에 을목. 신축년?
예, 지금 을목은 친구 죽이 아까 친이 두 얘기했듯이 친구는 을목을 치지. 근데 을목 쳐도 이거 죽진 않는다니까. 마리다. 그냥. 묘목을 치면 유가 왔을 때 뿌리 잘라야 죽는다고. 을목이 타격, 정신적인 타격만 받는 거야. 진짜. 을목은 죽지 않아, 그래도. 심금 아무리 쳐도. 뿌리가 선생님, 타.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 보면 이게 을묘가 그 약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예. 만일에 을이 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근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은 근이 없고 을만 있으면요. 노후가 허망한 거예요. 노후가 큰 산에 풀한 포기 심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꽃한송 심어놓고. 그래서 을목은 반드시 근이 있으면 못해, 시에. 괜찮아, 말년복이 있어. 근데 근이 없을 때는 노후가 처량해요. 이거는 선생님, 혹시 여기 혹시 유대운이 만약에 유대운이 왔고 신축년이 왔을 때는요, 그러면은 을목이 좀 처지나요? 유대원에? 대운이 혹시 유대운이 와가지고 유? 그래도 신축년이 오면 을목이 잘리나요? 그럴 때는? 을목은 죽지. 그때는 을목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유대운이 오면 뿌리 잘리면 죽는다니까. 네. 유대운, 만일 이 사주가, 이제 유대운 안 타지만은, 네네. 유대운을 타게 되면 와장나지. 아, 그 신축년이 와가지고 또 을목도 그러면 더 치게 되는 건가요? 아, 을묘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신축년에, 유대운의 신축년? 네네. 아, 그렇겠네. 신축년은 을목치고, 유대운에서 묘목 자르고, 근데 을목친 것보다 뿌리 자른 거지. 훨씬 크다고. 네. 항상 나무는 뿌리 자르면 죽는 거예요. 가지 치려서 안 죽는다니까. 아니. 돈이, 이게 돈이라고. 이건 돈이고, 이거는 금고라고, 금고. 죽은 금고고, 을묘가 돈이라고. 죽은 금고가 집에 두개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자식도 되지, 나중에. 나중에 자식도 되지. 근데 지금 현재는 신축이란 말이에요. 병신하고 병화는 좋은데 이 신금들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 병신은. 그 45대원에 갑상선암이 걸려갖고 수술했었어요. 병호대원에 네네. 오묘파야, 오묘파. 아, 오묘파 때문에. 오묘파가요. 네네. 오묘파가 수술을 잘, 이 파란 것이 수술수야, 수술수. 근데 수술수인데 큰 수술은 아닌 거예요. 예, 갑상선암 초기. 왜냐면 가죽 허리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위 치는 거 격이라서 큰 수술은 아니에요. 파에도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파 운에는 큰 수술은 아니고 가벼운 수술이라 그래. 그럼 그래서 이분 일지도화는 어떻게 풀이한가요? 일지도화? 네. 일지도화를 나체도화라 그랬지. 나체도화. 근데 도화가 오병기정 있는데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잖아. 그렇게 나갔으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내겠지. 근데 원래 나체도화를 뭐라 그랬어? 남편 앞에 배우자 앞에서 옷 벗는 거라 그랬잖아. 배우자 앞에. 근데 별 의미 없어. 사유축에 오가 뭐예요? 사유축에 연살이요. 오가 도화잖아요. 그럼 배우자 궁이 도화살일 때는 이 사람은 남편을 고를 때 인물을 봐. 인물을 봐. 아마 남편 잘생겼을 거예요, 아마? 남편이 되게 잘생겼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일지가 도화살일 때는요, 사유축의 오가 도화살이라고, 도화궁하고 지하고 살하고 달라요. 도화살일 때는 되게 이쁜 여자를, 아니, 이쁜 배우자를 찾아. 남자도 이쁜 여자 찾고, 여자도 이쁜 남자를 찾아. 그렇게 사람 보는 기준이 뭐야? 인물이 잘생겼냐,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래서 이 여성 사주에서 운씨가 편관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운시가 편관이면은요, 임기응변에 강해.
임금변. 순발력이 있겠지. 음경변의 강은. 아, 순발력은 있어요. 그리고 인이니까 일 처리가 깔끔하고. 예? 그리고 뭐 반찬 같은 걸 해도 굉장히 후다닥하고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그런 거 잘하고 또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막 정적인 거 별로 싫어하고 막 같은 길을 가더라도 맨날 이렇게 다른 길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상관의 역량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지, 상관의 역량. 그러면 올해 선생님 상관이, 올해 상관 있으면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까칠한 면이 있어요. 어, 할 말 다 하고 살아. 예, 까칠해. 올해 상관 있으면 선생님 금방 어느 곳에 편관이 있을 때 그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운시. 운시가 편관일 때 임기응변에 강해. 아니 상관이어서 할 말 다 하고 산다. 어, 월간이 상관이면 아, 할 말 다 하고 살아. 네. 월간이 관성 있는 사람들은요. 말 잘 안 해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요. 월간에 관성 있는 사람들. 자기 통제를 하기 때문에. 관이란 건 나 통제잖아요. 나를 통제하는 기관이지. 근데 상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있잖아. 토생금 해주니까 힘이 있지. 상관이 월 상관이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먼저간 형제가 있어. 먼저간 형제 있어요? 먼저간 형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 네. 그 확실하다요? 확실해요. 잘 알아요 제가. 올해 월 상관이 득지 힘을 얻었을 때는 먼저간 형제가 있어요. 먼저간. 근데 여기는 없나요? 동생 나중에 간 동 위로 말고 밑으로는 있어요. 밑으로는. 밑으로 형제는 먼저 이렇게 아기 때 죽은 형제는 그러니까, 있어. 다 형제지. 아, 있어요. 나도 우애로만 예, 있어요. 우리 우애가 아니라 밑에든 위에든 먼저. 예, 예, 동생으로 예, 동생으로 있어. 아기 때. 어릴 때니? 예. 그래, 그렇다니까. 올해 상관이 특히 힘이 있을 때는 형제 중 하나가 꼭 먼저 가. 자, 그거 좀 물어봐야 돼. 아, 선생님, 저기 이거 정미대운의 그 아들이 미국으로 가 떠났거든요. 이게 월지충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 사주 여섯 번째죠. 내 환경이 변하지. 상관을 중해가지고. 아니, 내 환경이 변하라고 월지를 천국지충하면은. 아, 그거 상관없이. 변화를 겪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하고 자식을 볼 때는 자식 사주를 봐야지. 여기서 뭐 자식 변화까지 어떻게 읽어낼 거야? 아, 저는 상관을 충해서 간절. 이때 이 정미대운이 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 61세인데 64세 이제는 환경 큰 변화를 겪어요. 그런데 현 환경 큰 변화가 뭐야? 이 사람 하던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아, 이사를 했어요. 이사. 변화야. 큰 변화. 또 질문들 해보세요. 예, 어렸을 때 이런 건 잘 모를까? 아니, 알아요. 감기 증식 잘 걸렸을까요? 예, 어렸을 때 폐렴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그러니까 흉터가 지금 예, 폐에도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흉터가 지금도. 흉터 있고. 예? 그리고 감기 같은 거를 늘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몇 개월씩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여름에도 막 내복 입고 있고 막 추워가지고 막 그 굉장히 추위를 잘 타고 그랬는데 이 사오미 대운 들어와서는 지금은 예, 더워가지고 지금은 또 반대로 됐어요. 설사 잘 오고 그런 것도 모르시고? 아, 설사가 아니라 변비가 심해요. 변비가? 꽁꽁 예, 얼어 있어도 변비네. 네, 변비가 좀 심하더라고요. 사실은 맞아. 아니 사실은요. 경금이 조혈할 때 변비가 심해. 조혈하다 보면 이것은 대장이 굳어버려야 변비. 꽁꽁 뭐 물이 없으면은 그렇게 변비잖아요. 우리 그렇죠. 대변이 물이 수분이 빠지면 변비야 그게. 그래서 조혈할 때 걸려. 근데 대개 이렇게 냉하면은 사실 설사 쪽으로 가는데
근데 하여튼 이분은 변비 있고 기관지 개통 안 좋고 아, 그래. 예, 지금 허리 같은 것도 많이 안 좋아서 매일 이제 허리 안 힘들어하고 좋고. 아니, 예, 내장. 작년부터 계속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내장, 그러면 75대5. 내장 검사해야 돼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여기 대운 75대운이 기후대운인데요. 네. 아, 이때 되면 뭐 건강이나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좋지.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 신대운의 5화로 신금 농수 큰 돈은 벌어 보지만 이미 내리막길이라니까. 건강은 내리막길이라고. 신대운부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굳어버린다고. 신대운이 되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대장암이라니까. 축이 굳어버리면 대장암으로 갑니다. 대장암. 암에 잘 걸린 사주, 어떤 사주? 응? 수가하고 술을 입고, 덩어리가 있는 암덩어리. 그다음에 그렇지. 해수 있고. 이게 암이야, 암. 입 입구자죠? 네. 입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입으로 무엇을 해? 음식을 먹잖아. 입세개 갖고 상처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려. 그렇게 과식하면 암에 걸린다고 말이야. 과식. 너무 과식이란 거 뭐야? 욕심이야, 욕심. 욕심을 많이 내면은요, 암에 걸립니다. 근데 암에 안 걸리려면은 간. 간이 튼튼하면은 어떤 암도 안 걸려. 간이 튼튼하면. 간이 뭘 설해요? 해도 작용하고 제독을 해줘. 그래, 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간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 묘술이 간이 스트레스 받는 거요. 묘술이란 게 묘는 간이에요. 술은 이에요. 이 간하고 이하고 열받아갖고 뭐가 됐어? 화가 열이야, 열. 그 간, 묘술 하라는 거는요, 자기 사주 묘술 합 있는 사람들은 애간장을 끓어요. 혼자 끙끙 앓고 애간장을 끓어. 그럼 애간장 끓으면 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암이 잘 걸려. 그래서, 이건 애간장이라 그래, 묘술. 애간장을 끓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면 간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은 암이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 욕심을 버리고, 적당, 소식이라는 뜻은 아니야. 적당히 먹고, 욕심을 버리라는 거야.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애간장 끓지 말라고 즐겁게 살아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 간이 건강하면 어떤 암도 침투를 못 한다고 했어요. 어떤. 근데 되냐고, 그게 쉽게 되냐고. 공부도 적당히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면 암안 걸려. 암안 걸려. 그렇게 맨 여기서 인상 찌그리고 걱정하고. 아니, 내일이야. 근데 벌써부터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일 걱정하는 사람들 있어. 큰 사람들 안에 암이 잘 걸려. 스스로 화를 누구를 때려야 되는데, 수승화강이라고 그러잖아. 수승화강. 물의 기운은 1호. 그렇게 머리는 항상 차야 되는 거예요. 냉정해야 돼. 사고 방식은. 머리는 항상 차고, 화는 밑으로. 화강. 수승화강. 그러면 건강해지지. 이 사람은,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 명상. 명상하면은 마음 안정을 찾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이거는 물상을 말고 이 사주 자체가 그 축월에 무토인데 축이 지금 두 개가 있고 오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억부로 할때 이게 신강인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억부로 보면 당연히 신강이지. 이게 신강, 일견겁재가 아니라 무토 근이 된다니까. 근으로 봐야 돼요. 근이지. 근이고 천간에 있는 무기는 비견겁재 경쟁자한테 겨울에는 무토는 하나가 무토는 도움이 된다 그랬지 아까. 북풍 한 차례 막아내주기 때문에 내 대신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겁제가 어디 가있어? 월제가 있잖아, 형제궁에. 좀 겁이 없어요. 겁 있어요? 겁이 없어, 이 사람들은. 형제들 있잖아. 내가 혼자 있으면은 나를 씹어봐, 누가. 근데 내 형이 심께 나 쓰고 형이 있으면 누가 날안 떨어. 안 때리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형이 든든하게,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형이 중학교 3학년인데, 힘이 잘 세고 벌써 누가 절대 나도 안 건들어. 어디야? 형제한테 짐을 받기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들 겁이 없어요. 원래 이분 술좀 드셔요? 아니, 술은 전혀 안 해요. 왜 물어보냐면은, 수고 기운 있는 사람들이 술주정뱅이가 많아. 술주정뱅이가. 술을 안 먹는데 그 병호 대운에 체질을 물어봐야 돼. 체질이 안 받는 사람인데 술주정뱅이라면 안 돼. 추고 기운이 있다고. 오는 낮이라고, 낮. 밤 10, 축시까지. 낮부터 술 먹는 거야. 추고 기운이야. 낮부터 정신 때부터 이제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 먹는 게 추고 기운. 추고 기운인 사람들이 술주정뱅이 많아. 근데 여기는 추고 기운도 되네. 추고 기운. 근데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대운에 넘는데 무신대운 가면 또 그런 게 일어난다고. 이미 기운이 하강 기운이잖아. 여름 봄 여름은 무슨 기운? 봄 여름은 상승기야. 상승. 가을 겨울은 하강 기운이야. 기운이 내려가잖아요. 아강. 내려가잖아요. 10월부터는 비가 오면은 날씨가 추워져요. 그렇죠? 기운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무신대운이 들어오면 기운이 전부 하강 간단 말이야. 따뜻한 기운은 화뿐이 아닙니다. 이때 되면 또 우울증이라든지 얼굴이 어둡다든지 막 그렇게 돼. 지금도 조금은 그래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곧 예. 대운 들어오잖아. 무신대운. 근데 성질 낼 때는 발끈하고 이런 경향은 없는가요? 발끈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발끈하죠. 이분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 예민해, 예민하세요? 예민하죠.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확실하게 많이 좀 있죠. 이분은 성격이 왜 발끈할까? 상관. 상관? 진심 때문에. 응? 진심. 진심 때문에? 진심이에요. 네. 저는 무어로 봤습니다. 상관은 아닌가요? 양인들이 좀 그래. 근데 이제 화라산이야. 고양이 화라산이잖아, 화라산. 아니 그래서 양인이 근데 좀 그랬더라고. 이게 나쁜 면으로 이렇게 발끈하는 게 아니라 왜뭐 이치에 안 맞거나 뭔가 안 좋은 그런 걸 보면 그거를 못 참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이제 정의의 사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사람 월간 상관 없을 때할말다 하고 산다니까. 예. 잘 써. 근데도 이 사람이 원래 격국에서 연월에 상관 때문에 남편 복 없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근데 일지에 핵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배우자궁에 가장 좋은 글자가 있잖아. 그러면 절대 이혼도 안 해요. 남편 복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남편 복으로 살잖아. 아까 뭐형그 위로 있는 형제 어떤 뭐등 뭐지 그 백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혹시 어려서 한 성깔 했다 좀 그렇게도 볼수 있는가요? 젊어서 왜? 이십 대. 예. 귀신 때문에? 아니요. 축이 근이기 때문에 록근이기 때문에 아니, 혹시 이때는 예. 거짓 좀 부리고 형제 빼고로 두려움이 없지. 두려움이 없지. 그러니까 겁이 없었다고 봐야지. 되게 월지에 겁재 있는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월지가 형제궁이잖아. 형제궁한테 힘을 받았어. 되게 그렇더라고. 어렸을 때 이분 나이 때는 동상도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 동상 안 걸렸을까? 동상도 걸렸겠죠. 바깥에서 이제 집안일 도우느라고 빨래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축축이 동상 걸렸다고 안 맞아. 요즘 동상이 없어졌어. 없는 병이 됐어.
아니면 근데 어렸을 때 집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고초사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게? 이게 축이란 것이 뭐예요? 밤글자고 일복이고 고집이에요. 예, 일을 많이 했어요, 집안일을. 고집이에요. 생선 잘 먹을까? 비린내 나는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 예, 좋아요. 잘 먹어요. 좋아해요. 축이 비린내, 축이 비린내 나는 생선을 좋아해.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월치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축축이 있으면 축축이 있으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축축하기도 해. 그 사람도 축축한 사람이야. 축축이 두 개 붙어 있으면 그렇게도 표현을 해. 일복은 많고 일복은 비린내 난 생선자 축이란 것이 경금 대장의 묘지란 말이야. 묘지. 그래서 대장이 안,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하진 않았죠. 공부는 잘했는데 네. 이제 집안 그 당시에는 뭐 대학을 다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전문대는 갔어요. 공부는 그 잘했어. 항상 관대운 타면 공부 잘한다니까. 예, 공부를 못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암기력 같은 건 굉장히 좋아서 뭐 100점도 맞고 했는데 이제 집안 사정상 안 보내다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붙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대학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암기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늘 지금도 뭐책 같은 거 읽는 걸 좋아해요. 지지 인성이 있어서 그렇지. 이 오화가 이 사주 획이잖아요. 인성이죠. 네네. 인성 획인 사람들은요. 책이잖아. 공부. 예. 공부만이 살 길이다야. 그래서 항상 책 보기를 좋아해요. 예, 지금도 잘 보더라고요. 책 보기 좋아해. 그래서 인생에 흉신 사람들이 사주 보러 망가지도 핸드백에 책이 쏠고 있다니까. 인생 이렇게 길신 사주들. 이거 이 사주를 살렸잖아, 오화가 인생이. 그러니까 뭐 인생이 책이고 공부니까 책 보기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인생 대운 타 아니 관대운 타도 공부를 잘해. 인생 대운에도 공부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붓글씨 뭐 이런 거잘 쓰고 하여튼 그런 걸다 잘해요. 하여튼 뭐 재주는 있는데 네 그거를 써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노화 때문에 사주가 자라났어. 근데 신대운부터는 이제 건강 조심해야 돼. 건강 그렇게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잘 챙기시라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도움됐습니다. 사주를 두 개를 풀라고 해놨는데 하나 푸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건 다음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코로나 백신 맞아갖고 우리 저 언제 한번 모임을 가져봅시다. 네. 네.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